네, 이제 수리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, 지금 보시면 이런데 이상한 액 같은 게 묻어 있죠. 이런 게 아마 저 벌레가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, 드론을 날리다 보면 벌들이 이제 특히 이런 미니급 드론들은 앵앵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좀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롭에 갈려요. 그러면은 그냥 잘 갈려주면 좋은데, 액체를 좀 튀기겠죠? 그런 액체들이 모터나 이제 기체에 들어갈 수 있어서 드론을 비행한 다음에는 항상 조금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롭이 여기가 지금 찢어졌죠? 요거는 이제 교체를 해줄 거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암대인데 이 양쪽 전방 암을 보시면 제가 아까 보니까 비행을 할때 이쪽 암이 좀 떨리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왜 떨리나 봤더니 유격이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은 유격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저번에 액티브 트랙 테스트를 하다가 추락을 한번 했을 때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조여주려고 합니다. 간단한 정비니까 여기 나사를 풀고 이쪽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여기 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. 이 미니는 이런 별 렌치를 사용해야 돼요. 그래서 집에 정비를 하실 때는 별 렌치를 하나쯤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규격이 안 맞네요. 네, 지금 나사를 풀렀고요.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? 네, 그 다음에 살짝 힘을 줘서 당기면 이 부분이 이제 딸깍하면서 빠집니다.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을 떼주고요. 뗄 때는 또 조심해야겠죠? 어느 부분이 어떻게 빠지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. 탈거를 했고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을 때 여기가 다 빠져야 되는데 조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네요. 일단 제 생각에는 얘만 뜯으면 될줄 알았는데 다 뜯어야 될것 같아서 네,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틈이 있는데, 이틈 사이로 딸깍딸깍 끼우는 형식이거든요. 그래서 살살 돌아가면서 빼주면 일단은 이 하단부는 빠지니까 일단 하단을 빼보고 또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풀었어야 되는데. 일단은 뺐고요. 다음에 여기를 지금 거의 다 땄기 때문에 이 딸깍딸깍이 되게 짜증나게 하네. 또 발가기가 하나 있고 배를 땄습니다. 테이프는 뭘까? 이거 배 땄는지 확인하는 테이프인 것 같은데 큰일 났다. 자, 그럼 보시면은 이제 장애물 센서가 있고 짐벌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 프롭, 지금 문제되고 있는 프롭이 얘인데, 얘를 고치고 싶은데, 네, 고칠 각이 안 나오네요. 등껍질도 따야 될것 같습니다. 등은 일단 밥을 먹고 따겠습니다. 자, 밥 먹으면서 이 매빅 미니 3 분해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분해 영상을 보니까, 이게 너무 수리가 복잡한 게, 지금 여기서 이등 부분을 따야 되고요. 그 다음에
메인보드에 있는 그 납땜돼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풀면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방 암 문제니까 뭐 배만 따면 될줄 알았는데 이게 패럿 기종은 수리가 정말 쉽거든요. 아, 근데 DJI 기종 수리가 쉽지 않네요.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제 기체 문제는 요 전방 암이 흔들리는 거였어요. 비행에는 문제가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전방암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뭔가 체결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 이렇게 풀어봤더니 이게 좀막 당기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모터선은 메인보드에 이제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힘줘서 이렇게 당기면은 그 댐이 풀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살살 이렇게 돌리면서 빼주면 빠집니다. 진작 이렇게 할 걸. 네,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게 살살 돌려볼게요. 네, 이렇게 지금 빠지는 게 보이죠? 제가 밥을 먹으면서 봤더니 이 암을 빼면 이암 안쪽에 나사가 3개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그 나사가 좀 헐거워져서 비행할 때 떨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이제 추락한 충격으로 좀 헐거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봤더니 지금 보이시나요? 여기가 큰일 났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가 지금 깨져 있죠, 여기가. 아, 네.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 체결, 나사 체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깨져 있으니까 얘가 이 회전하는 요거를 못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흔들렸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걸 안 이상 오늘 수리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고 이 파트, 이 삼각형 모양 이 파트를 팔지 모르겠는데 일단 DJI에 메일을 보내서 요 파트를 구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이 나사를 풀러서 요걸 다시 체결한다 해도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뭐야 몇번 암이죠? 네, 1번 암. 이제 이 1번 암을 빼야 될것 같아요. 빼려면은 요 케이블 있죠? 요 케이블. 이 케이블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서 이제 ESC랑 메인보드 쪽으로 이렇게 꽂혀 있을 텐데 이거를 일단은 납땜을 해서 빼내고 한 다음에 얘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걸 갈아주고 다시 끼워서 납땜하는 순서로 수리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작업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된 이상 오늘은 더 이상 네, 할수 없겠죠. 그리고 다시 조립을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. 당분간은 미니3는 비행 영상을 올릴 수 없을 것 같고요. 아쉽게도 예, 미니3는 부품이 올 때까지 당분간 계점 휴업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수리 영상, 성공한 수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